안녕하세요, 진디입니다. 요즘 좀 시끌시끌합니다. 다들 시끄러운 게 아니라 쇼호스트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시끌시끌하죠. 드디어 공채가 떴거든요. 2019년 상반기 공채가 6월 10일부터 공영홈쇼핑을 시작으로 첫 문을 열었습니다. 공채가 시작이 되면 다들 아, 이 공채가 드디어 떴네. 나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도 고민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아, 공채나 처음 보는 건데 공채는 어떤 걸 시험 보는 거지? 공채는 뭘 준비해야 되지? 정보에 대한 갈급도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쇼호스트 공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그 전에 쇼호스트를 뽑는 전형은 어떤 게 있는지를 먼저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쇼호스트를 뽑는 전형은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특채, 하나는 뭐또한 가지는 공채.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채는 말 그대로 특별 채용이죠. 모두에게 알리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홈쇼핑의 특채들은 특정한 일부 몇몇 학원에 연락을 해서 학원에서 추천되어진 소수의 인원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봐서 그중에서 뽑는 형태가 됐습니다. 특별 채용. 그래서 특별 채용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요. 쇼호스트 학원 몇 군데? 많아야 두세 군데 정도로만 연락이 갑니다. 그곳에서 잘하는 학생들에게만 기회가 가는 게 특채라고 보시면 돼요. 특채를 하는 이유는 이런 거죠. 공채를 하게 되면은 시간과 비용과 오는 사람들의 퀄리티를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특별 채용 같은 경우는 그리고 몇몇 학원으로만 연락을 한다면은 그 학원에서는 학원의 사활을 걸고 잘하는 사람들을 추천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채용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공개 채용. 말 그대로 공개 채용입니다. 누구나 지원할 수 있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경쟁률에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허수가 존재하거든요. 허수가. 모든 시험에는 이런 사람들이 한 명씩은 아니. 어느 정도 이상은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나도 한번 넣어볼까? 아, 이번에 쇼호스트 뽑는다고 하는데 나도 한번 넣어볼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1,000명이 지원을 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최소 300명에서 500명 정도는 허수 지원자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경쟁률에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채와 공채 두 가지가 있고요. 그러면은 홈쇼핑의 공채는 특채는 뭐 제껴두고요. 공채는 어떠한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죠. 홈쇼핑 공채는 서류 전형, 그리고 카메라 테스트, 임원 면접. 크게는 이세 가지입니다. 카메라 테스트를 두번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 공영 홈쇼핑 같은 경우는 카메라 테스트를 한 번만 본다고 했으니까 서류 전형, 카메라 테스트, 임원 면접이라는 짧은 전형으로 끝날 것 같은 가능성이 높습니다.